오랜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하리와 가은이의 종이 인형을 꺼냈다. 오늘은 정말 색다른 패션을 입혀줄 생각이다. 우와, 무슨 디자인 컬렉션 같아. 아, 귀가 있네. 하리와 가은이에게 입혀볼 수 있을까? 어, 너무 기대된다. 너무 예쁘다. 대박. 하리와 가은이의 변신 기대해주세요. 하리 몸에 대충 맞을 것 같은데 팔이 문제고, 어, 그리고 요 헤어스타일들,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잘라볼게요. 신발은 포기. 아! 종이 인형은 항상 가위질하는 게 문제다. 잘라야 될 부분도 많고 요래조래 굴곡에 따라서 잘 자르는 것도 일이다. 자를 때는 손가락이 아파서 아이고 내 나이야 쉽지만, 다 자르고 나서 옷을 막상 입혀볼 때는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그래서 종이 인형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너무 예쁜 디자인의 종이 인형을 찾아서 이렇게 또 나청자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 종이 인형을 찾은 나를 칭찬해. 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잘랐는데요. 옷 한 벌에 앞뒤. 이 종이 인형은 앞뒤로 완벽한 드레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를 풀로 이렇게, 이렇게 옷을 여기에 맞게 이렇게 붙이래요. 앞뒤에 옷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 가은이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쏙 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걸린다. 머리가 커서 걸린다. 아! 살살 살살 가은이 몸을 조금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자르고 그럼 접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요 사이에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짠!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서 바꿔 입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죠? 우와. 어, 아니면 여기 풀 붙인 거를 무시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조금만 테이프를 이 정도 뜯어서 여기는 걸릴 일이 없으니까 넓은 쪽을 차라리 붙여주는 거예요. 투명 테이프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져도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에 가은이를, 오, 진작에 풀 안 붙이고 이렇게 테이프로 짠! 하리도 한번 입혀볼까요? 하리도 여기가 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머리를 잠깐만 접을게요. 팔도 그렇고. 아, 괜찮아요. 하리 가은이 또 있어요. 종이 인형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행이다. 이렇게 접어서 하리를 요 사이로 쏙. 아, 너무 예쁘죠? 앞면만 있는 게 아니고 뒷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 뒷면 하리 머리가 문제구나. 요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옷에 맞는 헤어스타일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은이하고 하리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예스! 이제는 핑크색으로 붙이진 않을 거니까 요거는 잘라버리고. 아, 누가 디자인했는지 정말 예쁘다. 요 정도인데 얼굴이 좀 나와야 되니까 얼굴을 잘라볼게요. 아!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리를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다듬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니까. 아! 미안해요. 이발을 시켜줄 거예요. 오! 이 헤어스타일에 딱 맞는 얼굴 사이즈가 됐어요. 머리도 옷처럼 껴줘야 되니까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모자처럼 쓸 수 있도록. 투명 테이프라 별로 티 안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껴주면 이게 앞모습, 뒷모습! 와, 완전 색다른데요? 그럼 가은이도 여기에 맞게 머리를 어쩔 수 없이 잘라줘야 돼요. 어우, 가은이 많이 잘라야겠는데? 자, 가은이도 엄청 많이 잘라줬어요. 얼굴만 거의 남기고
우와, 강이 대박이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뒷모습. 가을이가 얼굴이 진짜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옷들도 모두 준비를 해서 하나씩 입혀볼게요. 자, 정말 예쁜 옷들로 가득한, 그것도 앞뒤가 있는 오늘의 하리 가은이 의상들을 소개합니다. 예쁘죠? 오호! 와우, 대박! 대박! 와, 이게 전부 옷들이 앞뒤가 있다고요, 앞뒤가! 이렇게 8벌의 의상만 준비되었느냐? 아니죠! 여기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들이 8종!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우와, 요거를 가면처럼 골라서 쓰면 돼요. 머리에 말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역시 머리도 앞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리!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뭐부터 입어보죠? 의상, 이렇게 몸을 쏙 껴주면 돼요. 짠! 이렇게 얼굴이 나왔고요. 앞뒤로 의상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헤어스타일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글쎄요, 다 이뻐서요. 그러게. 요거 해보자, 요거, 하리. 이렇게. 마이 갓! 여러분, 하리예요! 어떻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만. 우와! 너무 예쁘죠? 제가 이제껏 본 중에 제일 예쁜 하리예요. 저도 제발 빨리. 좋아요. 요거 제일 가은이스러운 거. 이렇게 옷 사이에 쏙. 진짜 가은이 거다, 그쵸? 헤어스타일은, 와, 이거 너무 예쁜 게 많아. 이거 한번 가은이 씌워보고 싶었어요. 우와, 브라보! 요게 앞모습이고, 뒷모습은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체형이 너무 달라서 다리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머리하고 몸은 어떻게 억지로 맞춰봤어요. 너무 예쁘죠? 와, 빨리 옷을 바꿔 입혀볼게요. 자, 머리도 빼주고. 하리는 이번에는 이 옷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원래 보라색은 가은이에게 입혀보려고 했는데 하리한테도 이거 너무, 예쁘죠? 머리 스타일은 요런 거. 짠! 오! 하리 아주 예쁘군요. 근데 머리를요, 이걸로 해볼래요. 좋아요. 하리가 원한다면 긴 머리 안 해봤으니까. 야, 이거다. 브라보. 이거예요. 이거. 야, 하리도 긴 머리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러면 저도. 좋아요. 이거 가은이 꼬지. 이거는 완전, 이거 딱 보는 순간 가은이 옷이었어. 그럼 헤어스타일은 올림머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짠! 저도 긴 머리, 이거 풀룸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가은이가 원하면 가은이도 이것저것 바꿔줄게요. 가은이는 지금 앞머리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별로. 네. 가은이 이 머리 한번 해보자. 오! 가은이 괜찮은데? 요건 앞머리 있어도 괜찮은데요? 야, 너무 예쁘다, 둘 다. 근데 하리가 썼던 머리도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래, 양보할게. 좋아요. 이번에는 요 머리로. 이 머리 스타일 너무 괜찮다. 아까 가은이가 썼던 거. 우와, 발레리나 같은데요? 오! 이번에 또 다른 옷을 입어보도록 하죠. 하리 핑크색 구두니까 이 옷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는 하리가 좀 컸을 때 입을 법한 이브닝 드레스. 잘 어울려요. 아주 날씬하네요. 저하고 달라요. 헤어스타일은 산뜻하게 우아하면서 그 안에 발랄함도 있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가은이에게는, 가은이 이 옷 한번 입혀봐야죠. 야, 브라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요거 이쁠 것 같아. 와우. 두 친구가 나중에 커서 저녁 파티에 온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옷 한 번씩 다 입혀볼게요.
그럼 다음 공주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